복숭아 파는 집에 사람 되게 많네. 야채집. 안녕하세요. 달에, 달에가 나왔어요. 달에. 설악산 서귀버섯도 나왔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유, 뭐 가는 데마다 다 팔아달라 그래. 팔, 촬영하다가 뭐 어떻게 다 살 수 있나. 여기 옥수수 빵요. 요게 되게 맛있는 거요. 네. 제가 이따금씩 사 먹는데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비오는 날 족발에서 막걸리 한 따까리 한잔하면 좋아요. 만 원입니다. 이 골목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걱정 말고 또 사. 골목에 사람이 너무 많아. 저기를 좀 가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요 집이요. 집된장 팔아요. 집된장. 여기 써 있습니다. 네. 5년 된 것도 있대. 3년 보리 고추장. 이 아주머니 어머니는 정산에서 장사하세요. 따님이야, 따님. 잘 봐주세요. 아니 그건 그렇고 이건 걸어가야 되는데. 네,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여기가 부친 게 파전, 감자, 송편, 또 장떡.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장떡이 맞아요. 이게 장떡. 요 집에 오시면요 맛있어요. 요 집에 사면. 아니 뭐 가게마다 다 있어. 여기는 시장 본톡 뒤에 골목인데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농사지은 거 갖고 나와서 팔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집에서 갖고 나와서 파는 거 와서 사시면 좋아요. 2,000원 아니야? 떡집, 고추. 양양시장에 떡집이 많아요, 떡집. 요 집이 제일 유명한 튀김집입니다. 튀김집. 바글바글해요.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우와 싸다. 29,000원. 한 상자에 29,000원. 이야. 산삼 한 박스에 29,000원요. 이거 애들 먹이면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 생긴 것도 잘 생겼어. 이 정도면 잘 생긴 거예요. 네. 오 엄청 싸다. 한 가마니에 20만원요? 네, 10분에. 고춧값이 내리지는 않았네요. 안 내렸어요. 제거 싸고. 한, 그러니까 그러면 한 근에 2만원. 예, 예, 한 근에 2만원. 고추 좋다. 고춧가루도 갖고 나오셨어요? 예, 고춧가루가 이게 이거예요. 아, 이게요? 고춧가루 얼마 받아요? 23,000원. 그러니까 빻는 공인까지 23,000원. 예, 예, 예. 빻는 게 15,000원, 한 대에 15,500원. 한 대 빻는 게요? 1kg 1,500원. 그럼 한 가마 빻는데 얼마요? 한 가마 빻는데 15,000원. 15,000원? 네. 아이고요. 이게 1kg 고봉하면 한 그릇 이거 1,500원씩 들까 한 대. 오, 요게 1kg 빻은 거예요? 예, 예. 아니요, 다 빻아서 다 팔았어요. 갖다 먹어본 사람들이. 고춧가루 좋다고, 맛있고 좋다고. 색깔이 되게 곱다. 아유. 많이 파세요.
고시원 반찬집이요. 먼저 번에 이쁜 청국장이 보이더니 안 보이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서 꼬들 빼기도 하시죠? 네. 꼬들 빼기 안 보이는데? 네, 오늘은 없습니다. 이제 추석 밑에.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어지간하면 놓아야 되는데 참고 있었잖아. 어떡하래, 색깔이 어때? 이렇게 예쁘지? 빨간 게 엄청 예쁘다. 와, 완전 도상이 착하니까 착하네. 세련된 미치겠습니다. 이건 세련된 미치겠습니다. 더 맛있어요. 어이, 봐봐, 이야. 최고. 요 집은요, 좀 늦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일찍 와서 잡숴야 됩니다. 다래가 나왔어요. 전개 얼마예요? 만 원이요. 아, 전개 만 삼천 원. 전개 만 삼천 원. 열 개에 만 삼천 원.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만 삼천 원. 그럼 삼십 개면 이만 이천 원이잖아. 자, 예, 지금 감사합니다. 호박. 그 옛날 울타리 호박이요. 그죠, 아래. 호박이 엄청 큰 게 나왔네. 여기 땅콩 산 맛있어요. 반찬 가게. 반찬 가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집 반찬이 맛있나 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는 근데 양을 이게 꼬들빼기 같은데? 우와,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비가 와도 사람이 많아요. 배추도 나왔네. 배추도 나왔어. 장떡 진화리. 네, 진화리. 저쪽에 계신 분 혹시 따님이세요? 아니죠? 맞아요. 이분이요, 이분 어머니가 해녀신데 이분도 해녀셔. 그래갖고 진화리를 바다에 들어가서 따와야 된대. 그래서 진화리가 비싸고 귀해. 그리고 반찬을 잘 안 만들어 팔어, 진화리는. 제가 진화리 반찬 되게 좋아하거든. 비싸서 못 만들어 파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팔아서 제가 사 먹었었거든. 작년에는 5,000원씩 했고, 네. 올해는 비싸잖아. 그래서 그런가? 화산이 안 나오죠. 또 엄마인데 가봐야지. 진화리가 비싸갖고요. 반찬을 잘 안 만들어서 판대. 왜서 그렇게 비쌀까? 응?
저기 계신 분이 이분이 노가리 아주머니입니다. 예. 오케이. 어서 오세요. 예. 사진 찍는다. 아, 나 달란 말 안 했는데. 아, 달란 말 안 했다니까. 아유, 맛있어요. 여기 갑오징어야. 여기 잡숴 보세요. 예. 네. 여기 갑오징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어때, 맛있지? 맛있어. 여긴 노가리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저기다가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아니야.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 여긴 가위바위보 하는 데래. 가위바위보. 아, 천원 더 늘었다. 노가리 집이요. 여기가 재밌는 집입니다. 예, 네, 재밌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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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동네는 가위바위보 해갖고요. 뭐 내기를 하나봐. 생선. 칭가리. 근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스팀이요? 수치미. 수치미? 이름 특이하네요. 요 집은 생선 파는 집이에요. 5마리 2만원. 무조건. 손질되고. 일시 백천만 만원입니다. 네. 이거 또 찍어주세요, 아저씨. 안 잘린 거 못 찍어준 거 봐, 이제. 얘라. 뭐야? 대구를 왜 이렇게 이게 손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놔야 돼요. 보시라고. 알 좋아하는 사람은 알 가져가고, 네. 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곤지 좋아하는 사람은 곤지 가져가고. 이거 눈꽃 그림 시원하잖아요. 네. 팬이 산골 부르치죠? 예. 네. 아, 선생님이 이거, 팬이 있는데. 이게 3만원. 예. 상평에 사시는 언니가 사장님 예. 너무 예. 팬이야. 저기 막 전화번호 따갖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대. 정말요? 그 언니 좋아하겠어. 골뱅이가 30만원이나 3만원이나 3만원.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가요? 요거는 1번 따마라 예. 13마리 들어가서 13마리. 그러니까 1번 다마라는 말이 1등품이란 이야기지. 제일 첫 번째 그거. 다마라 그럼 모르지. 아 참나 미치겠네. 이 집이 간판이 다 모한데 싱싱하고 싸구니까 양양장에 오시면 사세요. 네. 근데 이게 대구가 자 아싸가 우리 있습니다. 아싸입니다. 왜 그거 스미든 언니 아니 전화번호 야 대구로 이렇게 손질을 해서 파네. 물건도 있어요. 물건 찍어 해주세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흐물흐물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엄청 커. 이거 한 마리가 지금 몇 사람 먹어요? 이게 한 6인분 돼요.
한 마리가 6인분 되는데 많이 파십시오. 이 집이 해녀 엄마와 따님, 엄마도 해녀 따님도 해녀. 따님은 요 밑에서 장사해. 좀 전에 보고 왔어. 이거 찍어 올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택배로 보내달라고. 이거 오징어 젓갈을 택배로 보내달래요. 세상에. 여기 양양 5일장에 오시면요, 이 아주머니한테 오시면 있으니까, 예, 저한테 택배로 보내달라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사세요. 여기 진화리도 팔아요. 진화리는 해녀, 아주머니가 해녀 부리신데 바다에 들어가서 따야 된대. 이게 그래갖고 비싸대. 이거는 그냥 밖에서 따는 게 아니고 해녀분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따야 된대. 이게 안 오시더만. 반찬을 만들어서 팔면 사먹겠는데 반찬 만들어 파는 데가 없어 저기. 저는 먼저 번에 사갖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맛이 이상하더라고. 에이, 이거 할지를 몰라. 아이 몰라 그냥. 아이 나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 집에 오시면 진화리하고 오징어 젓갈 요거, 예, 요게 요렇게 색깔이 요런 색깔이 나야지 잘 익은 거래. 이게 맛있는 거라 하더라고. 해녀 아주머니가 파는 거니까 잘 봐두셨다가 여기 와서 사세요. 이제는 사갈 수 있잖아. 집이 아주 도너츠를 맛있게 하는 도너츠 집이에요. 집에 손님이 되게 많아요. 벌써 거의 다 팔렸어요. 거의 다 팔렸습니다. 네, 네. 여기 오면 웨이팅 해야 돼요. 네. 줄 서야 돼요. 줄. 오늘은 이제 늦은 시간이라 갖고 그런데. 우산이 걸려가지고. 여기는. 아, 씨를 두 번 뺐대. 괜찮다고 씨를 좀 빼야 돼. 근데 넌 거 뭐? 조금 빼지 모르고 죽으려나 봐. 여기 사지고 안 만 거죠? 아니야, 안 만 거. 야, 지석대까지 안 만 거죠? 어? 지석대까지 안 만 거죠? 지금 우리 모델 빼기. 아, 이 사람 또한 이아씨 또한네. 왜?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안 거기 안 갔는데? 아니, 여기 오겠다고. 반갑죠? 반갑지 않죠? 반갑지. 반갑죠? 그럼 그러니까 내 아씨 또 오셨다. 감자바오가 내려오니까 반갑지. 나 그래 아씨 또 오셨다 그랬잖아. 여기 또 도덕 냄새. 나인데 왕 게 아니라 여기 또 오셨다는 얘기. 도덕 먹고 방귀 끼면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죠? 몰라요. 화장실에서 향수 냄새가 난대. 향수. 사장님 기장이 안 다니는 데가 없지. 제가요, 제가 삼척, 정선, 평창, 대화, 봉평, 양양, 기타 등등등등. 폭발을 좀 믿지 않고 돌려놓고. 아유, 진짜로 왜 이렇다고 하고. 색깔이 이뻐요. 이럴 때 얼른 사셔야 돼. 정선도 잘해라고? 가죠, 정선. 여전히 20만원. 정선도 가고 다 가지. 양양은 기본으로 다니는 데고. 여기는 기본. 응. 여기는 기본. 여기 와 도덕 사세요. 아주머니가 양양에서 제일 저 도덕 잘 까는 도덕 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도덕 도사. 응. 잘 까는 사람 많지 뭐. 그래도 자연스럽게 까야지 잘 까는 거지. 요 옆집은 고추 파는 집이에요. 고추. 응. 여기는 고추가 이래 많나? 여기 고추가 되게 많네. 오. 고추 얼마 시켜요? 고추 가격 물어봐도 돼요? 17,000원부터요? 17,000원하고 그 다음은 얼마예요?
2만원. 아, 그 품질이 약간 다르나 보다. 약간 더 검은색이 나는 게 있네. 이거는 약간 더 검은색이 나고. 이거는 17,000원. 이거는 토종 2만원. 이건 토종 2만원. 요거는 17,000원. 토종. 어느 게 17,000원? 토종이면 어떻게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 이건 맵지 않아? 매워? 좀 매워. 저런 게 씨가 있는가 보지? 그쵸 그쵸. 이건 망치처럼. 여기도 고추가 있어요. 옥수수도 있어요. 고사리도 있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아주머니 모기장을 씌워 놓으셨네. 아 이거 씌워야 파리가 안 끌지. 이 가재미. 가재미. 네. 오징어, 새우랑 여기 거. 근데 오징어를 왜 이렇게 담아놨어요? 오늘은 포장 다 해왔어요. 이거는 색깔이 약간 다르네 오징어가. 네, 아 맛있지 산 오징어로. 이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10마리 얼마 받아요? 3만 원. 그 뭐 한 마. 큰 거는 다 나갔어. 어. 여기서 말린 게 더 맛있다 그러던데. 아유 그러면 이거 여기 거예요. 공장에서 말린 거 말고. 아유 공장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말린 게 맛있다 네, 그러던데. 내가 집에서 말린 거예요. 집이 어딘데요? 총호동. 튀김집도 있어요. 야 이거 되게 맛있. 되게 맛있게 보인다. 이게 맛있죠? 이게 무슨 튀김이에요? 구르는 거. 고구마. 예. 당근 소가. 그 제일 맛. 하나 더 줘. 제일 맛있게 보인다. 그렇게 한 접시에 만 원이에요? 싸다. 오. 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맛있게 보이네. 예? 이게 맛있게 보이지. 이거 유튜브요. 유튜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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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거는 가자미요? 가자미. 김말이. 가자미 제사 때 쓰죠? 아니, 이건 날개 없는 거는. 예. 먹는 거고. 예. 날개 있는 거는 제사 때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추석 때는 여기 많이 오겠네. 제사 그거 쓰려고. 아이고, 모르겠어요. 여기는 반찬집이에요. 부침개도 하네. 여기는 건어물 파는 집. 신발집도 있어요. 신발집도. 엄마나 신발 있어. 아주머니 꼬들빼기 있어요? 꼬들빼기. 꼬들빼기 없어요? 잡채도 만들어 놓고 파네. 잡채. 집은 감자 옹심이요. 양양 해녀 아주머니가 파는 오징어 젓갈입니다. 오징어 젓갈이 요런 색깔이 나면 요게 잘 익은 거다. 이게 엄청 큰 걸 갖다 소금에다 이래 해놓으면 요래 쪼그라던데. 이 쪼그라든 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오징어지. 그리고 요거는 진화리입니다. 진화리. 우리 여기 사람들은 이거 잘 아는데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진화리. 많이 파세요. 저기 가서 또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와갖고 떡이 다 팔렸으면 어떡하지?
점심 대신 떡 한 덩어리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늦게 오면요 떡이 없어요. 할머니 떡 다 팔고. 야, 족발이 나왔습니다. 돼지 족발, 닭발도 있습니다. 이게 닭발이에요, 닭발. 와, 떡이 다 팔렸. 할머니, 와, 떡이 다 팔렸잖아요. 팥떡. 팥떡이 다 팔렸어. 사람들이 제가 여기 와서 찍으니까 택배로 보내달래, 택배로. 떡은 다 나갔는데? 아, 떡이 다 팔렸어요, 다.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요? 할머니가 아니요. 아니, 아주머니. 그럼 저 떡 하나 주세요. 저 떡 하나 주세요. 점심 대신 먹게. 네.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잖아요. 아유, 참. 이거 밥고물은 덤으로 조금 주시겠지 뭐? 이거 여기 있는 거. 안 주나? 제가 오늘은 늦게 왔어. 일찍 가야 되는데. 밭떡이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려버렸어. 아니, 그 맛이 틀려. 가면서 네. 갖고 놔두세요. 할머니, 제가 돈 드리고. 네. 점심 대신 요거 먹으면요. 네. 맛있어요. 이거 고기 놔두세요. 제가 좀 이따 가방에다 넣을게. 이거 할머니인데 늦게 오면 떡이 없어요. 네.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은 가서 바닥 사 먹어야지 하고 했다. 저 절에 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늦었어요. 네. 가져가세요. 예. 요게 할머님이 만들어 갖고 온 떡입니다. 할머니 우습죠? 예? 할머니 어디 살아요? 어느 동네 살아요? 예, 낙산. 낙산요? 올해 농사가 벼 농사가 어때요, 벼? 그러게 모르겠어요. 그건 거긴 낙산사 저 절에 벼 논 많잖아요. 고추는 얼마씩 팔아요? 고추요? 그거요? 예. 2만 원 정도. 아, 2만 원요? 그 양양은? 전부 다 똑같이 받으시네, 가격을. 가격이 똑같아야지. 아, 오늘은 좀 늦었어요. 있어요, 집에. 다음에 와서 바닥 싸 먹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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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제가 절에 가서. 절에 갔다 오셨어? 네, 절에 가서 스님하고 떠들다가 그만 깜빡 늦었잖아. 안 그랬으면 좀 일찍 왔으면 바닥 싸 먹었지. 아유. 사람들이요, 제가 영상 찍어 올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네. 할머니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애원을 해, 애원을. 아니, 저 할머니 전화번호도 모르지만은 가르쳐 주면 뭔 소용이 있어. 택배도 못 보내주는 거. 아, 할머니가 아니고 아주머니. 아, 나 자꾸 습관이 돼갖고. 아주머니지. 아, 아직 90 안 되셨죠? 아, 90 안 됐으면 아주머니. 90이 돼야 이제 할머니 소리 됐지. 근데 왜 떡을 안 잡수고 복숭아를 잡수요? 아, 오늘 되게 일찍 팔렸다. 아니야, 일찍 팔린 게 아니지. 지금 시간이 뭐 있으니까. 다음 장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럼 장날이 아닐 때는? 일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안 나오신다고요?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여기 반찬 가게인데. 요 집 반찬이 맛있어요. 요 집에 오면 요 알도 있어요. 알 있고 낙지 있고. 가자미 시키는 경상도에서 먹는 거 아닌가? 낙지 탕탕이 뭐지? 아저씨 하루에 일당 얼마씩 벌어요?
1당에 5,000원요. 뭘 1당에 5,000원이요? 유튜브에 올라오면 5,000원. 아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기는 좀 그렇고. 뭔 나이가 있다고 먹고 올리고 뭔 상관. 아이, 참나. 저랑 같이 유튜브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만 한 개 이랬더니 여는 짱도 또 다르시고.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 우리 할 줄 몰라. 많이 파세요. 양양 장날 옆에 대장간입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옛날 간날 붙어 있었던 대장간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장간에는요 여름에도 이렇게 숯불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아유,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 이 대장간이 텔레비도 나왔어요. 엄청 유명한 대장간입니다. 양양에서. 아, 오늘 비가 와갖고. 이야, 뭐 칼이오로 저게 바짝바짝한 게 있나? 요거는 돼지 잡는 칼. 그리고 촌에 사는 분들은요, 도시에서 들어온 분들은 숫돌을 여기 와서 사죠. 숫돌. 예, 칼 가는 숫돌도 여러 가지고 잘 사야 돼. 숫돌을. 예. 그래, 칼을 사서 깔아 갖고 고기도 꼬먹고 그러죠. 아줌마 왜 웃어요? 수고하세요. 비가 오는데도 차들이 많이 되네. 오, 차들 많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